자, 간단하게 일단은 프리미어나 에펙에서 앞부분 내보낼 때 어느 정도 파일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강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동영상이 지금 정리가 된 상태고요. 일단 렌더링만 걸면 되는데요. 자, 렌더링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세팅 수치가 뜹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H264에다가 그 다음에 매치 소스 미디엄 비트레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유즈 맥시멈 렌더 퀄리티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장된 폴더 지정하신 다음에 이름을 저는 이제 프리미어니까 프리미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누르시면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뜹니다. 이 상태에서 엔코딩 누르시면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에서 이제 렌더링이 시작되고요. 렌더링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끝난 후에 파일에 이제 그 엔코딩 된 이후에 파일의 용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초안 남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미어 쪽 거를 먼저 한번 알아봤고요. 자, 렌더링 끝나고 나면 이제 에펙을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애프터이펙트에서 어떻게 아웃풋 내보내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작업했던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파일, 엑스포트, 애드 투 미디어 엔코더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웃풋 있는 파일만 위치를 정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AE 이렇게 테스트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누르시면 여기 소스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중간 비트 전송률 누르시고 그 다음에 렌더 최대 렌더링 품질 사용해서 OK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엔코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으로 엔코딩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엔코딩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엔코딩이 지금 끝났고요.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리미어에서 걸었을 때는 81 2메가 정도 되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83메가 조금 남습니다. 일단은 플레이를 하셔가지고요. 일일이 여기 나오는 동영상들을 프레임별로 땡기셔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강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들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